복귀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연로하신 광복회 회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님, 박원순 시장님, 저 진성준 부시장님은 오늘 지금 참석을 안 하셨지만 이분들이 노력을 하신 결과 여의도 매점 1, 2호점이 이제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계약을 해서 독립유공자 복지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유공자 복지조합은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만든 조합입니다. 이 조합에 옛날 50년 전에 민선시장을 하던 김상돈 시장이 그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그 복지를 위해서 그 이권을 하나 주셨는데 민주당 정권이 6개월도 안 돼서 무너지고 그 후에 그 이권도 그대로 다 5.16 혁명에서 회수해가지고 안 됐는데 50년 만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큰 용단을 내리셔서 우리 매점 두 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네요. 우리 광복회 회원을 포함해서 독립유공자, 독립지사 우리 가족 여러분께 또 여러분들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줄을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인태 의원님, 유인태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사실은 전화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아마 유인태 의원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네. 사실 그 실무 과정에서는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수의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을 국가에 다 바치신 우리 독립운동 애국 열사와 지사들에게 그 유족들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찬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우리 독립운동 가족들을 위해서 앞으로 매점이 나오면 추가로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차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다른 전국의 지자체도 함께 따라가고 또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차이사장님이 본인이 한 푼도 안 가져가시면 됩니까? 근데 일어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들어가네요.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라가 독립한 지 벌써 73년이 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그 나라를 되찾은 정부와 또 우리 지방정부가 이 우리 애국지사와 그 가족들에게 아직 이렇게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뭐 그동안 8.15 광복절이나 3.1운동 기념식에 우리 독립지사 유가족들을 이 타종 행사로 모시거나 이런 했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그 풍찬 노숙하면서 독립운동 하시는 바람에 자손들을 교육도 못 시켰고 그 때문에 이렇게 가난에 대물림을 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 너무 잘못됐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저도 또 우리 서울시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태 의원님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앞으로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있어 알았지? 아, 친구 있어요?